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제 참 훌륭한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되는 길이 물질적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력을 유지해가지고 성장이 계속되고 1인당 국내 총생산 뭐 이런 1인당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외관으로 보게 되면 그 국가가 훌륭한 나라로 가는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명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라든지 그런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서 좀 모범적인 그런 국가가 되는 것도 훌륭한 국가가 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에 여전히 김씨 왕조가 지배해서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영국, 호주와 같은 그런 서방 선진 국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자 책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보도를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탈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해서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보도되는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얼마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권영시의 통일부 장관 화에서 이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북한 인권 실체에 대한 그런 심층 인터뷰를 데이터베이스한다, 그런 내용인데 진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모든 탈북민들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유가 원칙에 따라 다 데이터베이스에 나가는 그 자체가 문명국가로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 참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국경을 탁 독일만 넘게 되면은 그게 그냥 분위기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게르만 민족다운 그런 질서 정연함, 이런 것이 확연하게 다른 국가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들 하는 거를 독일 대사가 직접 방문했네, 현장을. 이번에 보니까 독일 대사를 주독 대사가 김형균 대사인데 이분이 방문해가 짧은 내용을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우리도 북한 인권의 탄압 기록을 정립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 소위 그 북한 인권 탄압 사례에 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대한민국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들 북한의 여러분들 정보당국이나 고위층에게는 엄청난 심적인 압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날까지 모든 가능한 북한의 인권 탄압 기록을 다 정립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독일 대사가 상당히 의식이 있는 분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동독 국가보안부 슈타지가 시민들을 감시 사찰한 기록이 보관된 슈타지 문서구를 둘러본 뒤 취재진에게 구동독 슈타진 지하에서 동독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도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북한 인권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익명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고판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제공도 하고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해야 된 거죠. 정말 문명국가로서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게끔 지금 동수독이 통일된 지 3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구동독의 독재를 청산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둘러본 현장은 북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독일 주재 대한민국 대사 이야기가 한번 숙고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적 차이 때문에 이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 정권이 참 뼈아픈 잘못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절대 가치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권도 다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좀 더 잘 되게 하거나 북한 핵 문제에서 좀 진전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뒤로 미뤄야 된다는 식의 인식은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제 586 운동권들이 모든 것이 뭡니까? 통치의 수단이자 정권제름 연장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인권도 이렇게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북한이 이를 고맙게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에서 남북관계도 북핵 문제 등 진전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반듯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반듯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정말 이 북한 문제를 대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그런 지난 정권의 그런 사례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나라가 여러분들 국권이 찬탈되거나 체제가 변질되지 않고 좋은 날이 계속되면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가들이 참 그 양반들이 무도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뭐 또 그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체제를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뭐 모든 것이 다 감춰지고 덮이겠죠.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독 대사가 정말 귀한 일을 하셨네요. 김홍균 주독 대사가 슈타지가 여러분들 탄압했던 그런 문서 이런 걸 보면 참 그래도 독일 민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참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인재 선관위 문제가 뭐 지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선관위 문제는 채용 비리 문제뿐만 아니고 선관위의 고유 업무인 선거 사무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난 2017년부터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를 낱낱이 여러분들 공개한 책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이 다섯 권이 나왔고 7월 말에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6권이 지금 손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가설 정도가 아니고 다 까발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전진 득표수를 합탄해가지고 발표한 자연수가 아니고 그냥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 지지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부역한 거 아닙니까? 협력한 거. 그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에 사용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와 찾아낸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자료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조용한 겁니다. 지금도. 이 책이 나와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노예가 안 되는 거죠. 노예 치하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거를 뺏기면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